왔어? 왔어. 오랜만이야. 아이고, 오느라고 고생했다. 그래. 야, 근데 니네는 어째 내 이름을 발음을 잘 못하대? 뭘 못해? 초초로가 뭐야, 초초로가? 초초로. 뭐, 일본 사람들은 더더욱 안 되나 봐. 나는 한국을 많이 다녀서 조철되는데, 초초로, 초초로 그래. 하여튼 오느라고 수고했고, 힘들었어, 오늘 힘들었어. 내가 지금 니한테 좀 물어볼 게좀 많아가지고 좀 오라 그랬어. 잘했어. 지금 니네 나라 일본에 경마장이 몇 개나 되냐? 많지. 지방하고 중앙하고 해서 한 경마장 25개 정도 되지. 장에 발매소가 한 100, 한 1, 20개 될 거야. 중앙 경마장 10개. 도쿄, 삿포로, 추교, 나카야마, 하코다테, 고쿠라, 교토, 후쿠시마, 한신, 니카타. 아따, 숨차다. 거기다가 중앙 경마장 장애 발매소가 한 37개인가 한 40여 개 돼. 그리고 또 지방 경마장 있잖아. 지방 경마장. NAR. 그게 남관동 4개 경마장, 오이, 후나바시, 가와사키, 우라와 있고. 모리오카, 사가, 히메지, 고치, 나고야, 소노다, 가나자와, 미즈사와, 오비로, 카사마츠. 숨 넘어간다. 뭐,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배팅, 전화, ARS 투표 다 돼. 아, 진짜 많기도 하네. 그 니네 한국은 얼마나 되는데? 우리 한국? 3개. 아이고. 화천, 제주, 부산. 3개. 그래? 거기다 뭐 장애 발매소. 왜 그거밖에 없어? 한30몇개 돼. 아이고, 그래갖고 경마하겠냐? 경마할 맛도 안 나왔다. 그럼 니네 그 배팅 승식은 좀몇 개나 되고, 그럼 혹시 또 구매 상한선 같은 거 있어? 구매 상한선? 구매 상한선이 뭐냐? 뭐 그런 거 없어. 우리는 그냥 무제한 배팅이야, 무제한 배팅. 뭐, 구매표 한 장에 1,000만 엔, 1억도 놓지. 구매 상한선이 뭐야? 우리 승식, 보자. 단식, 연식 플러스, 묶음 번호, 복승, 복승식, 쌍승식, 삼복승식, 삼쌍승식, 복연식. 뭐한 9개인가 되는 것 같다, 9개. 그 니네 그 세금 공제한 다음에 배당 나오잖아. 그 세금 공제한 다음에 적중 환급률은 또 얼마나 되냐? 아, 세금 공제한 다음에 환급률이 중앙경마 JRA는 75%, 그다음에 NAR 지방경마가 74.2%, 뭐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. 니네 한국은 얼마나 되는데? 우리는 100배 넘으면 세금 떼고, 200만 원 넘으면 또 떼고, 아주 골 때려. 와, 진짜 골 때리네, 한국. 그지? 그럼 니네 일본에 그 마사회에 이렇게 등록된 거 있잖아. 등록된 마주들, 그리고 등록된 마필 두수, 이런 거 어느 정도 되냐? 얼마나 돼? 우리 마주. 마주도 중앙경마 마주가 현재 등록된 게한 2,400명 정도 돼. 지방경마는 한 6,000명 정도 마주 등록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. 그다음에 마필 보유, 마필 두수. 중앙경마가 8,700마리 됐으니까 한 9,000마리 되는 거지. 지방경마는 한 15,000마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.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관리원들 있잖아, 관리원들. 아까 네가 그 관련을 안 물어봤는데, 관리원들은 중앙경마장의 관리원들 직원이 한 1,600명 정도 되고, 지방경마도 한 2,900, 한 3,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경마 등급은 2007년, 아마 2007년일 거야. 2007년에 우리는 파트 1으로 승격을 했지.
와 진짜 마주고 말들이고 엄청나고 많구만. 부럽다. 구독 좋아요. 아 경마하는 날은 당연히 경마하겠지만은 경마 안 하는 날은 그 경마장 뭐 하냐? 경마 안 하는 날? 대부분 경마장 그러니까 경마하는 날 이외에는 그 지역구 주민들한테 무료로 다 개방해가지고 뭐 체육시설, 놀이공원 뭐 어떤 데는 주차장으로도 쓰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. 경마장 그 안 하는 날은 내가 지금 예상가 한국에서 경마 전문가인데 니도 전문가고 나도 전문가지. 일본은 경마 예상가들 이런 현황이 어떻게 돼? 그리고 예상가? 그 추천 마번 뭐 이렇게 그 고객들한테 추천 마번 하는 그런 예상 스타일 뭐 이런 건 어떻게 되냐?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같은 거 이렇게 합해서 보면 한 천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 예상가들. 그 물론 추천하는 마번은 뭐 복승식이 그냥 이렇게 기본으로 있지만은 우리는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한 삼복승 삼쌍승 그런 걸로 추천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. 뭐 요새는 삼쌍승을 많이들 하고 또 이 경마장 수준마다 좀 다르지. 그 니네 한국 예상가들은 어떤데 어떻게 추천하는데? 한국은 뭐 대부분 뭐 복승식 그냥 위주로 추천하고 요즘에 뭐 삼복승, 삼쌍승 뭐 삼쌍승 이런 것도 요즘에 이제 좀 많이 하는 그런 추세야.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지. 우리도 옛날에 그러다가 요새는 삼쌍승 많이 가. 아, 니네들도 그 예상가들 막 어디 이렇게 광고 내고 홍보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. 어디다가 하냐? 예전에는 그 뭐 이런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홈페이지 뭐 블로그 뭐 이런 걸로 자기를 알렸는데 뭐 요즘은 알다시피 다 유튜브가 대세니까 유튜브로 많이 하는 것 같아 홍보. 그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주 전 세계가 난리인데 난리지. 뭐 내가 다른 나라 걱정할 일은 없고 그 코로나 19 이 팬데믹 생긴 다음에 니네 그 경마장 입장 뭐 경마는 어떻게 하고 있어 일본은? 비대면, 컨택트, 온라인 경마로 하고 있지. 다 뭐 집에서 직장에서 다 경마장은 다 열리고 있으니까 무관중으로 우리는 뭐 배팅은 다 언택트 온라인 경마로 다 하고 있어. 별로 불편한 거 없어. 니네 그 한국은 요새 경마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? 우리? 이거야 이거 경마 중단. 아주 간단해. 그냥 경마 중단이야. 한심하다 한심해. 니네 한국 IT 최강국이라며. IT 최강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인데 안 그냥? 아, 그렇게 말이야. 안 됐다. 그래. 오늘 아침 수고했고. 그래. 다음에 또 보자고. 그래, 수고해. 다음에 또 보자고. 그래. 갈게. 아따, 진짜 짜증나네. 얘기하다 보니까 더 짜증나. 멀다, 멀어. 갈 길 멀어. 야, 이씨! 마샤웨이. 간다, 이 자식아. Realize I found my